아! 역시 미드 파이크로구만. 감히 미드로 파이크를 놓아? 이것이 바로 미니언 방패. 내 양손에 큰 칼을 들고 있어서 방패를 안 들고 있는 줄 알았지. 내겐 미니언 방패가 있다. 시스기가 꽤나 강력하니까 모르가나한테 속박 걸리면 파이크 Q까지 거기다 E까지 걸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나이스 아칼리. 뭐야, 아칼리가 이렐리아를 초반했다네. 개구시다. 안돼. 지금 좀 느꼈을 거야. 카운터인가 하고 저 파이크 콤보가 맞게 떨어져야 저 파이크가 딜교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지금. 감히 그런 걸로 미드를 놔. 다시는 건방진 파이크를 못하게 해주마. 체라트 Q 3타 중에 아무거나 한방 맞으면 W 무조건 써라. 아 오케이, 오늘 저도 챌린저의 딜교 방식처럼 한번 해보겠어요. 아! 앙! 앙! 아이! 나이스. 프리 있으니까 내가 죽은 거야. 나는 프리 없어야 돼. 그래야 내 생존 본능이 삥 열리면서 나의 피지컬이 다 발휘가 된다고.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지는 구실이 있으면 나는 약해져. 너 집에 가니? 나도 가야겠는데? 내가 잡는 각이다. 내가 개피가 되는 바람에 깨고. 나이스 빠셈. 와 잠깐만. 아! 빠생! 됐어 일단. 아 다행이다. 전갈님의 명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. 이거 못 잡았으면은 스카너님의 집게가 내 볼을 집으려고 했을 거야. 이거 봐, 내가 모르가다 땄는데 아칼리 나이스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화내려고 하다가 모르가 잡는 거 보고 하면서 이제 본전이 된 거지. 정말 다행이야. 자 집으로. 야 근데 CS 차이 지존 많이 난다. 제가 30만이나 더 먹었네요. 이러면 또 이거 얘기가 다르지. 좋다. 킬 먹은 기념으로 핑크 하드 하나 사주고 좋습니다. 파이크 잡게 역시 로밍으로 이제 승부 보려고 하는구나. 라인을 계속해서. 나이스 파이크 녀석. 아주 실망스럽겠구만 이 녀석. 빠생! 아! 아! 빠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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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나이스! 어, 킬 안 먹어도 배부르다. 나이스. 와, 마지막에 딱 큐할 때 마치 진짜 NBA의 펑크슛처럼 마지막에 그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지더라니. 왔다. 자 안돼.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 살아난 해물파전의 무빙. 하나하나 끌고 와봐. 나이스. 얘 피해 못하게 하면 끝이야. 하나 잡고. 오케이. 일단 텔포까지 써서 왔는데 별다른 이득 없이 이래리 가게 됐다는 건 상당한 이득이야. 아트 블루 노노노. 아씨. 아! 짜식! 이 오른손 왼손 짜식! 너 왜 이렇게 잘해가지고 무빙 개쩌는 모습 막 보여줘서 스카너가 블루를 양보하려 들게 만들어. 이 짜식 아트록스인데 이 짜식.
아이고 바텀에 갔구나 저 자식. 아이고 저 자식 하이크 사라지면 백핑 좀. 어 지성지성 불질 빼고 오케이. 응, 어차피, 아, 뭐야! 한 방 왜 때려! 야! 야, 레오나! 뭐야, 왜 자동으로 레오나 때리지?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. 아하. 나이스. 개구, 좋다. 이렇게 되면 이득이지. 확실히 CC가 많으니까 변수가 좀 많네요. 빠색! 내가 이겨! 자식아! 아니, 아트록스랑 맞다이를 하려 그래! 이 자식! 아군씨 당하셨군요. 야 근데 이거 이기 못 이길 것 같은데? 못 이길 것 같다. 아이고 힘냅시다. 근사치입니다. 가자. 오케이. 아 바로 땡겨오지 까비. 신중아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가자. 나 이번에 점화까지 있어가지고 또 필필이다. 안 쓰면 점화 쓰자. 궁 안 쓰면 점화 쓸 필요가 없어. 점화 낭비야. 점화 쓰자 점화 쓰자 점화 쓰자. 오케이 나이스. 아 우리 전갈님 젓갈 될 뻔했네. 와 큰일 날 뻔했다. 오케이 앞에 론데. 내가 사이드 가면 우리 사이드 더 좋아지겠지? 나이스 지렸다. 안 웃을 수 없겠지. 우리 편의 에이스인 바로 나의 드립인걸. 짜잔. 안 웃어? 자식이. 용갈이 나올 때까진 사이드를 계속 밀어주자. 안돼 이러면 용갈이 먹힌단 말이야. 자식들! 물어와 물어와 물어와. 이를 이를 물어. 용 용은 이번 거 조이겠는데? 저쪽 CC 세서 변수 많으니까 다들 좀 더 조심해 보죠. 아직 막 멘탈 깨질 정도로 말린 사람은 하나도 없어. 아! 아, 파이크 이 녀석. 와, 벨리오스가 해내나! 아! 오! 정화 반응 이렇게 빨라! 나이스! 아따 더럽누! 마치 채팅가도 같아! 할 말을! 아! 와 까비! 아 그래도 하나 잡았다. 그러니까 아칼리 보내자. 아칼리 존냐 있으니까 아칼리 보내고 나는 한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. 와, 와, 시식이 너무 지옥이다. 아펠이 쓰레쉬를 욕하고 있네? 저러니까 며칠 시간을 박아도 승률이 안 오르지. 그냥 디포지션 잡아서 나 살리라고. 여러분, 지금 우리 팀이 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절대 물어뜯어서는 안 됩니다. 그것은 자신의 살이나 다름없습니다. 제 살 물어뜯기예요. 아 망했다. 하아... 누구
좀 물려고 하지 말라고. 조합상 안 돼요. 저 팀의 조합이 너무 매섭긴 하다. 좀 아쉽지만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. 아칼리는 초반에 3킬 이후에 계속 데스만 쌓였고, 그 다음에 스카너님은 말렸는데 워낙 이제 단순한 캐릭이라 초반에 좀 신식이 중급기로 어느 정도 활약이 가능했는데, 이제 후반에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자 메커니즘이 좀 어려워졌어. 그러면서 이제 딜을 못 넣고, 아니 그러면서 이제 CC를 올바르게 못 넣고, 나는 이제 한타 포지션에서 CC기를 많이 맞으면서 딜을 못 넣어줬고, 스레쉬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셨는지. 그런 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. 넵 착하다. 약간 뭐랄까 긍정맨 같다. 넵맨. 자, 다음 판 가겠습니다. 17점 떨어졌네. 아 이게 한 판 한 판 지면 안 되는데.